달팽이에게도 표정이 있다. 개들과 지내다 보면 개들이 드러내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정들을 볼 수가 있다. 산책하거나 간식을 주거나 외출 후 집에 오면 볼 수 있는 웃는 표정. 원하는 걸 해주지 않거나 속았다고 생각할 때 눈으로 욕하는 표정을 짓는데 산책 나가자고 하고선 안 나가거나 병원에 가버리면 자주 볼 수 있다. 다 이쁘고 귀여운 표정들이지만 반려견을 키운다면 누구나 공감할 보고 싶지 않은 표정이 있다. 바로 이 표정! 뭔가 잘못했을 때 나오는 댕댕이들 고유의 눈치 보는 표정이다. 일단 사고 치면 집에 들어와도 마중도 안 나오고 숨어있는다. 이럴 땐 별 수가 없다. 이미 가족으로 들인 아이니까 제발 크게 사고 친 것만 아니길 바랄 수밖에.